송도 국제도시의 인구 수는 연수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관할 구역도 연수구 원도심의 두배 가까이 많은데요. 하지만 경찰서가 없어 송도 국제도시 치안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고, 연수구의회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8만 5천여 명이 송도 국제도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년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송도 국제도시의 치안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송도 관할 구역의 규모가 연수구 원도심의 두배 가까이 되지만 치안은 지구대 두 곳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여 명의 지구대 경찰관이 18만 명이 넘는 주민을 담당하다 보니 경찰관 한 명이 주민 2,300명을 책임지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에 연수경찰서가 있지만 즉각적인 치안 확보와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경찰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인천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고, 연수구 의원들도 결의안을 통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송도의 면적을 감안해 송도의 중심 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송도경찰서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승인하라. 인천경찰청의 송도경찰서 신설을 위한 시도는 재작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2019년엔 경찰청 심의까지 올라갔으나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떨어졌고, 지난해엔 경찰청의 자체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송도 지역 치안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고, 경찰서 신설 기준인 인구 45만 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송도경찰서 신설안이 확정되더라도 경찰서를 짓는데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서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의 빠른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